보병을 주퇴하라고 해야 되겠고 훈련은 뭐안 해도 되고요. 소치. 지역 내정은 위임으로. 루샤. 다 하고 있죠? 장음 창이. 기령 원술. 좁혀 주광. 그나마 얘들이 나. 좁혀가 무장 무력은 제일 높을 거야. 70. 그만 가자. 혹시 장제들 끌어오면 출시를 할수 있을까? 두 명만 보내볼게요. 도착했다. 도착. 23,000. 자, 세이브. 습관적으로 세이브하고, 뭐, 오토 세이브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우기군이 어딨죠? 건업의 공작. 한번 해봐야지. 갑니다. 포상 한번 하고. 굳이 군이니까 앉아도 되겠죠? 갑니다, 갑니다. 자. 공성용으로 관우, 충차, 8,000, 장비, 어린, 8,000, 유비 안행, 6,000. 3개, 오케이. Good job. Here we go. Let's go. 자, 구용을 먼저 우리가 섬멸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성을 먹고. 여기 두 개를 먹으면, 우리가 여기가 가둬져가지고 성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먹고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두 개 먹던지 우주왕까지 먹던지 하면 우선은 구형으로 신군 미나노 훈토니 기대스루 훈토니 기대스루 28,000 4만 만개 정도만 이쪽으로 수정해 보자 분량을 병사는 필요 근데 병사 가긴 가야 되죠 돈이랑 군량이랑 갑시다. Let's go snowball time. 스노우보드를 굴려보아요. 이거 5가 먹히면 좋겠어요. 예. 월키님 키와. 왜냐면 밑에 있는 데가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원백호를, 이거 뭐죠? 왕랑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먹으면 좋아. 그럼 우리가 건어만 먹으면 오나라는 그냥 끝나, 여기는 끝나, 오는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먹고 여기 먹으면 돼. 호리망에 있는 손짓군 자금의 사기 내춤 원소부대 사기 낮춤 필요 없고요. 포상 한번 보고 필요 없고 탐색 필요 없고 장제 등용 한번 더 가볼까? 아, 됐어. 꺼. 빠밤빠밤빰. 근데 여기 바닷가라 이거 조심해야겠다. 보급 끊기면 이거. 아, 뭐 두 주군을 모셔.
이거 왕랑이지. 왕랑 부대 하나가 있고. 빠바바바밤 빠밤밤밤. 무정의 힘을 꺾으시죠. 패스. 고. 여기 진 반 깎였어 피가. 우리가 해군에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베 피해를 주던 메뚜기 떼가 사라졌대요. 어, 얘 누구지? 어? 공... 조은 아니야? 조은이 갔나? 조은 같은데. 아이 진짜 이거 등용되면 안 되지 않냐? 아이 다 뺏어갔네. 저기 공손찬 조은 다 뺏어갔네. 아 진짜. 아우 사람이 없어요 유비는. 아우 나 진짜. 감사합니다. 이벤트가 없을걸? 뺏어오는 이벤트가 있으려고 설마. 아 너무하다. 다 도시 증축밖에 없어. 제갈량, 동작대, 오호장군 뭐 이런 거. 오호장군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다섯 명이. 나중에 유지가 원나라랑 싸우면 저기 뭐야 저기 원소랑 싸울 때 어찌저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대규소건은 우리가 먹었어요. 땅에 있더라고. 등용을 안 해가지고 제하에 있더라고 해서 등용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좋은? 없던데. 이거 어떻게 찾아봐야 돼? 좋은 제하에 있네. 아 제하로 있어야 돼. 이거 봐. 아이. 나 그러니까 잡혔을 때 포로로 돼 있더라고. 원수가 도망 좋은이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 이 도망을 못 갔어요. 아 왜 그게 등용이 되냐고. 도망을 가야지. 상성이란 게 있는 건데. 에이 공손찬 씨. 도움이 안 돼야 할 텐데 손찬이 형은. 배를 타고 가자 배를 타고 가자. 장령군 조은이 조조한테 져가지고 뭐 포로대에다가 탈출하던가 뭐 이러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원술 자꾸 떨어져 충성도가. 감사시오. 괜찮아 없어도 돼? 아니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된다고. 보고いたします. 아 지금 요화도 없고 주창도 없고 너무 심심하다. 유관장이야 유관장. 유관장 이 네임드는 그나마 주태. 주태 뭐 이 정도? 어제 주태도 먹었어요. 대교석이랑 같이. 그냥 혹시 내가 싹 가면 그냥 가가지고 꼬시면 오지 않을까? 올 수도 있어. 미친 척하고 꼬셔볼까? 좋은 어디 갔어? 무력으로 봅시다 무력으로. 여포 전지 방등 알량 황종 태사자 장합 조인 진무 한당 마대 영웅 공손참 한계 주인 고랑 원어 무무 장부. 왜 이렇게 없지? 아 무력으로 본 게 아니고 무력으로 본 게 아니네. 어 무력으로 봤는데 왜 없지? 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밖에.
조언이 없네. 아유, 배라 한참 가네. 분량 있나요? 3만 1천 개. 왕랑의 사자. 왕랑이 지금 쫄아가지고 돈을 바치고 있죠. 수춘 5 회계 남해. 수춘이 있는데 강주에서 풍작. 여기 수춘이 걸렸어요. 수춘이 걸렸어. 수춘의 풍작. 수춘의 풍작. 손책이 건원까지 먹었고요. 야, 근데 이게 먹은 건데 너무 멀다. 그치, 얘들도. 너무 멀리 먹었다. 우리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먹고 내려가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만 딱 먹어도. 그런 거 보면 참 오나라가 완전히 여기는 장강 때문에 거의 천혜 요새예요. 네, 여기는. 이렇게. 장강발이죠, 오나라는. 옆 한번 꼬셔봐. 미친 척하고. 여자 좋아하니까. 何用で? 心得た. どうした? 承知. 바바바바바바. 여기 유표 동맹. 저기 삼국지 14가 까이는 거는 38호가 나와서 그래요. 그동안에 불만이 이 한 작품에 쌓이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게 쌓였던 게 이제 터지는 건데 이해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벼르고 있던 거지. 3타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삼국지 14가 어떻게 나올지 벼르고 있던 거지. 기대는 아니고 벼르고 있었어요. 니들이 어떻게 내나, 그 했던 대로 내냐 아니면 뭔가 잘 내냐 벼르고 있었는데 딱 걸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삼국지는 조금 완전히 막 혁신적으로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옛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신장의 야망 시리즈, 신장의 야망 천도, 전 천도 혁신,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제일 좋았고 그쪽으로 좀 가면 뭘 다시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최선인 것 같고 다시 그쪽 편으로 가는 게. 약간 이게 색칠하는 것도 약간 천도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도로 까는 게 도로가 도로는 없고 그냥 도로를 이제 색칠로 구현을 한 거거든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글쎄요. 15는 어떻게 나올지. 또 13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전 13 완전히 극혐이었는데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파라독스 게임 뭐 유로파 고수 뭐 이런 쿠킹 고수 이 느낌을 보면 사실 좀 격차가 파우스 게임이 넘사벽이고 그 다음에 토타로 그보다 밑에 이제 삼국지 이렇게 있지 않나. 삼타로도 파우스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삼타로는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전쟁 그러니까 전략 시뮬레이션 중에 이제 전투가 있고 전략을 짜는 게 있잖아요. 전투의 그 유닛 이런 걸로 조금 상세를 하는 거지.
여기 구용이랑 율량을 한번 먹어보자. 그럼 건업이 먹히는지. 장비를 율량으로 보낼게. 지는 지금 부셨는데 토성이랑 막루가 있거든. 이거 먹고 들어가야 될걸. 여기가 막히면, 여기 두 칸인데 두 칸이 막히면 난 죽어. 여기를 좀 점령을 하고 들어가야 돼. 보급이 끊겨버리면 바로 전멸당하기 때문에. 우미 관승 알량 위속 장류 여포 공손찬 조은은 안 들어갔나? 장류 장압. 왜 난 조은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왜 안 보이지 눈에? 검색해보는 거 있나? 다쳤나? 조은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까 있었는데? 희한하다. 여기 있잖아. 성 밖에 있으면 등용이 안 되나봐. 원래 삼국지는 성 밖에 있어도 등용이 되면 병력까지 같이 데려오지 않았나요? 오, 이렇게 쎄 보여, 조우는. 너무 쎄 보인다. 지금 부쉈고. 봐, 여기 여기 하나씩 먹히잖아, 지금. 조심해야 돼. 도와주러 안 와. 태사자가 여기 태사자가 없나? 태사자가 없네. 조심해야겠다. 태사자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엄백호 다쳐서 들어가 있고 태사자가 여기 있어요. 모병하고 있네요. 사기자 시키고 원술은 충성도가 안 올라가고. 상대면 끝난다고?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막히면 죽어 난. 아, 여포가 씨 충의로운데? 쓸데없이. 조심해야 돼. 시샤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그냥 성 때리면 길이 만약에 누가 막잖아요. 어 뭐야 이벤트? 길을 막으면 나는 죽는다니까? 근데 길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 왜냐면 그 저기에 그 뭐지? 그 뺏는 거 있거든요, 계략으로. 땅에 있는 그 칸을 뺏는 게 있는데 그거 잘못해서 그 지나가는데 뺏겨버리면 우린 망. 난 진짜 이 소리를 듣고 어제 누가 여기서 진짜 못 지르는 건 줄 알았어. 합의가 돼. 못소리 왜 이렇게 리얼한 거야? 쓸데없이. 공손도와 동맹. 광능이 18,000. 여기다가 구용에다가 한 명을 이제 임명을 해주면 원수를 하겠습니다. 얘가 땅을 또 하나씩 펴요. 유비는 됐고. 맡으세요. 아이씨, 관우가 충차를 끌고 댕기려니까 되게 어색하다. 시샤가 오 마치 됐어. 뭔가 어색한데?
아 이거 토성. 고각인 ください. 사기 높이. 근데 900이나 들려 들어가요? 와 씨. 何用で? 心得た。 막누가 아프다. 고각인 ください. 어제 우리가 튜토리얼 할 때 그 근처를 다 먹으면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게 포위 점령 중랑장 이상이 돼야 되네. 지금은 안 되네. 대상인 대상 지역 인접한 지역 마을이 모든 같은 세력에 점령되어 있을 때 포위 완성이 지역 회의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닐 때 외통수죠. 포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싸우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다는 건데. 오케이. 잠깐만 우리가 이쪽으로 할 필요 없잖아. 이쪽에서 올라가자. 진군. 진을 하나 전하면서 여기서 버팁시다. 여기서 버텨서 모아서 올라갑시다. 承知した. 연애? 원소 때문에 연애하는 거 아니야? 씨. 사이언 스톰? 야, 이 관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관우는 묶였어. 이게 없어. 에이. 충차라 충차 기술이 없어. 충차 기술 하나 배워야 되겠네. 딴 애를 바꿔야 되겠다. 유비를 바꿔야겠다. 30일 동안 기다려야 되네. 아씨. 나가 있으면 못 배우죠. 원수력 괜찮아요. 명색이 황제라 쓸만해요. 시샤가 오 마치데스. 왕랑이 제갈근이 왕랑한테 들어가 있네. 진 완성. 분량 소비를 줄여줍니다. やりました。 마병한수. 456568154인데 무력 지력이 그냥 괜찮아서 훈련시켜도 되고 한 70대에 가까우면 저는 한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삼국지에서. 근데 이게 전에 할 때 맨 처음 할 때는 저는 70 이상은 잘 안 쓰니까 그냥 뺏겨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조금 능력치가 안 좋아도 써야 되지 않을까.
聞いてください. 땅에 배치해 놓으면 땅 레벨이 올라가거든. 근데 땅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무장이 없으면 땅에 배치가 안 돼요. 여기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두 명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못 올리고 있는 거 레벨을. 그 들어가 있어야 자동으로 여기 한 칸씩이라도 두 칸씩이라도 먹거든. 턴 지날 때마다 병력을 안 보내도 얘가 배치돼 있으면 땅을 색칠을 해주는데 그 색칠이 안 되니까. 하나는 석정이 하나 나야겠다. 황구왕은 다 먹었나? 황구왕은 다 먹었네. 석정에다가 소교를 갖다 놔야겠다. 농업이 1레벨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싸울 때는 옛날 버전보다 싸울 때는 사람이 필요 없는데 내정할 때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옛날 버전은 다 죽여버리던가 그냥 둥용을 아예 안 하던가 이랬는데 지금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월급이 들어가도? 무장은 오히려 무장이 좀 남아. 무장이 남아도는 편이고 물론 무장 한두 명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훈련도 해야 되고 모병도 해야 되지만 메시카? 어우! 메시카? 상대적으로 좀 남아도는 것 같아요. 무장은.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의 야망처럼 상구치도 옛날에 그랬었죠. 뭐 부대 상성에 맞게 해가지고 한 3명 정도 한 부대에 3명 들어가게끔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장이 센 게 무서운 게 제갈량이랑 주유가 너무 세. 걔 무슨 스킬 쓰는 게 너무 무서워. 대화기 주유는 대화기 쓰는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지금 혼란 걸렸냐면 여기 막혔어. 내가 그랬잖아.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가 막혀버렸네. 끊겨버렸어. 여기는 되게 안 좋은 지역이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오빠, 일직선 들어갔을 때 우리 죽었어. 제 말이 맞죠? 저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여기가 왜 자동으로 막혔지? 여기가 왜 자동으로 막혔을까? 여기 누구 영역인데 여기는? 희한하다. 이쪽이 세 개가 먹힌 거 아니야 지금 자동으로.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구용에는 내가 배치를 해놨거든 원수를. 얘가 이쪽은 자동으로 피는데 여기 바깥쪽은 누가 먹었길래 건업 땅인가? 누구 땅이기 여기 자동으로 먹힌 거지? 누왕인가? 누왕이네. 누왕에서 여기 누왕을 먹은 사람이 여길 장악하네. 그렇네. 겁봐. 오케이.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지역 회유를 누왕을 하면 됩니다. 안 되네요. 큰일 났네. 그러면 한 명을 보내야 되겠다. 더 여기서 한 명을 더 가서 바닷가라 뭐 필 수도 없는 거고 뭘 하나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급로를 장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룡이 기동이야? 기룡 가기가 싫은데. 기룡은 모봉해야 되는데. 원한을 번집시다. 좀 느리더라도 1000명만 보내지 뭐. 그래서 여기 찍고